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 대선이 아주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네요.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심한 경우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대개 그 현지 대통령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렇게 재선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선거 후에 여론조사 기관이 미국 유권자를 상대로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는 잘하는데 지금 미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위기를 국가 지도자로서 잘못 대응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지난 집권 4년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쭉 업무를 지난 거를 분석해 보니까 03 과삼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잘했고 세 가지를 잘못했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세 가지 공적을 꼽으라 그러면 첫째가 경제, 두 번째가 차이나 배싱, 세 번째가 그간의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글로벌리제이션이나 자유무역주의에서 이렇게 막그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고 어려웠던 아메리칸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해 준뉴 아메리칸 밸류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거세 가지는 적 맨들기입니다. 하여튼 재임 기간 4년 동안 모든 어떤 이 정치적인 카운터파트를 적으로 맹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위기를 잘못 대응한 거고, 세 번째가 미국이 전통적으로 아메리칸 페어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거든요. 페어 플레이. 근데 이 아메리칸 페어 플레이를 퇴색시킨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는 지난 그 봄에 미국의 팬데믹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모두 트럼프 호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에 700만 개의 일자리를 맹론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3.5%인데 이거는 지난 50년간 미국의 역사를 볼때 최저의 실업률이고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실업률이 3.5%인데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겁니다. 항상 어느 나라든지 시장 경제에서는 한3% 내외의 구조적인 실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리콘밸리 밸리에서 구글에서 일했는데 구글에 사표내고 몇 개월 있다가 애플에 가서 일하고 싶어. 그다음에 내가 그 사이 쭉 뉴욕의 맨하탄에서 일하는데 어느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가서 한번 일하고 싶어. 그래서 사표내고 이렇게 이주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완전 고용이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아메리칸 잡 퍼스트를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두 번째,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주머니가 두둑하게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갔죠, 주머니에. 그 주가가 다우존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간에 22% 상승했고 나스닥이 3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는 같은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겨우 7.7%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글로벌리제이션이나 제이션이나 자유무역에서 소외되었던 루저 계급, 손해를 보던 계층이었던 흑인, 히스패닉, 고등학교 졸업한 이하의 백인,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파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재선이 보장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레이건, 트럼프 대통령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거를 벤치마킹을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은 친구 만들기의 달인입니다. 서글서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백악관에 앉아 있다가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자기 정책을 막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화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화해가 하이 밀 야, 니가 지금 의회에서 나의 무슨 정책을 했는데,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생각에는 이 방향이 옳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백악관에 와서 나하고 한번 점심 한번 할래? 저녁 한번 할래? 그래갖고 자기가 반대하는 정적이죠.
민주당이나 언론계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밥 먹으면서 와인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소통을 했어요. 아,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기한테 전화하고 백악관에 모일까 밥 한번 먹자 그러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하고 적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도 잘 운영하고 미국 역사상 훌륭한 대통령이 된거 아닙니까? 크, 근데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동안 하여튼 적 맹기는 일밖에 안 했어요. 하여튼 주위에 하여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일해본 사람, 뭐 언론, CNN, 뉴욕타임스부터 모두 적으로 돌아섰는데, 요번 대선이 아직 이제 결과는 안 나오는데, 저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시면, 파란색은 민주당이고, 빨간색이 이제 공화당인데, 저기 이렇게, 왼쪽 아래, 텍사스 옆에 애리조나 주 있지 않습니까? 이 애리조나 주가 전통적 공화당 텃밭이에요. 저거는 절대적으로 공화당이 가져야 하는 건데, 애리조나주의 그 선거인들이 11명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근데 요번에 졌어요. 애리조나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리조나주는 맥케인 상원의원의 그 지역구거든요. 근데 이 전쟁 영웅인 맥케인 상원의원의 부인이 요번 선거에서 열받았습니다. 완전히 열받으셔갖고, 노노 트럼프 찍지 맙시다. 민주당 저는 지지합니다라고 언론에 나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솔직히 뺏긴 겁니다. 근데 맥케인 상원의원은요, 그 월남전 때, 베트남 전쟁 때미 항공모함이 있었던 함재기 스카이호크의 조종사로서 하노이를 폭격하다가 또 격추당했고, 5년 반 동안 진짜 하노이에서 어려운 전쟁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게딱그 맥케인 상원의 그 당시 이제 해군 파일럿이죠. 하노이에서 전쟁포로를 할때그 아버지인 잭 맥케인은 별 4개를 달고 미 해군 제독으로서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공산 정부가 뭔가 좀 정치적인 그 화해의 제스처로서 맥케인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전쟁포로 했던 맥케인이 해군 장교였죠. 맥케인, 너 군대의 수칙은 먼저 포로가 된 사람이 먼저 풀라는 게 원칙이다. 나는 이렇게 쇠치기해서 우리 아버지 힘 불려서 쇠치기해서 먼저 석방되길 원치 않다고 꼬박 5년 반을 그이 전쟁포로 생활을 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전쟁 영웅이죠. 그렇게 지금 닉슨 대통령 때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 와갖고 제대로 걷질 못해갖고 힘든 포로, 전쟁 포로 생활을 닉슨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맥케인 상원의원은 모든 아메리칸이 존경하는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때 시드니의 맥케인하고 해군 제도교였고 별 4개였습니다. 저 어느 쪽이 아버지도 해군 제도교 별 4개 달았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꼬마가 이제 손자 맥케인이죠. 이런 집안이고 또 맥케인이 지금 아들도 현역 회사 졸업하고 해군 장교입니다. 4대가 무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위해서 해군 장교로서 공모한 집안인데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야, 맥케인. 저 사람이 무슨 전쟁 영웅이냐. 진정한 전쟁 영웅이 포로가 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비꼰 거예요. 이말 듣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뭐이 베테랑 제대군들이 불같이 일어난 거죠. 열받아갖고. 근데 사실은 맥케인은 비겁하게 포로가 된게 아니고 자기가 탔던 스카이호크 비행기가 미사일에 맞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매사에 적을 맹기는데 하여튼 정 맹들게 달인입니다. 줄줄이 돌아선 트럼프 사람들. 저 볼턴, 존 볼턴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자서전 내갖고 난리 쳤는데 안보 보좌관 하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 많이, 에 대해서 많이 폭로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죠. 해병대에서 별 4개 대장이었는데, 그 국방장관 하다가 뭐 관두고 나서 그 선거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인 잣대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이런 식으로 막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그다음에 코미 FBI 국장인데 저 FBI 국장은 진짜 어처구니 없이 잘렸습니다. 그 LA에 출장 가고 테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FBI 국장이 경질되는 거 테레비에서 본 거예요. 아, 저건 말이 안 되죠. FBI면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의 오른팔인데 저런 사람을 본인한테 통지도 않고 테레비에서 먼저 자기 그 해임 사실을 알게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칠게 다뤘으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미 FBI 국장이 뭐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에 관계됐다고 이제 약간 의심을 받는 스캔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증언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야, 민주당 죽어라, 민주당 죽어라 이런 식으로 막 등을 돌렸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국가 주도적은 경제인이군.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멀리할 때는 이렇게 뭐 영전해 갖고 주용대사로 내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사장을 가두면 한몇년 동안 예우를 아주 잘해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을 돌리고 막 떠들어대면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을 너무 쉽게 쓰고 너무 쉽게 막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는데 저분이 왜 저런 건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기본 원리가 그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하고 어떤 비즈니스 문화가 다릅니다. 제조업은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R&D 인력 같은 거를 이게 중요한데 이 부동산 개발하는 그이 문화는 간단합니다. 이거 하청업체한테 이렇게 받아갖고 제일 그 값싸고 그이 생산성이 높은 하청업체한테 일을 주고 부동산 개발 끝나면 다 모든 사람을 하청업체하고 관계를 끊었다가 다른 부동산 개발할 때 건물 지대 다시 하청업체를 모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관리해갖고 매사에 적을 맹겨놨고요. 두 번째 차이나 배싱이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업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자유무역으로 값싼 물건 쓰니까 좋은 게 아니냐. 그다음에 남중국해에도 뭐 해양 군사기지 맹기라도 뭐 전략적 침몰이라고 말도 안 되게 뭐 그냥 우리 중국을 그냥 놔뒀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차이나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줬습니다. 첫째, 야, 아메리칸, 차이나가 2050년까지 그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되려고 그러고 군사 대국이 되려고 한다. 중국몽이다. 우리 그러면 미국은 이등 국가로 전락한다. 두 번째, 지금 차이나가 아니고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차이나가 아니고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이다. 우리 아메리칸 공산당 싫어하지 않느냐? 저 그냥 놔두면 전 세계가 공산당의 가치 속에서 지배받는다. 세 번째가 허울 좋은 뭐 미중 자유무역, 그게 말이 안 된다. 그게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이지만 봐라, 많은 일자리가 중국에 뺏기지 않으면서 차이나에 대한 경각심을 세웠고 철저한 디커플링 정책을 썼는데, 제가 생각에는 요거는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안 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의회가 이제 그 차이나 배신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불문하고. 두 번째, 미국인의 태도가, 중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미국인의 70%가 노 차이나, 노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변했고, 세 번째가 많은 부분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차이나 배싱이. 미국 의회에서 많은 입법을 했고, 그 엔타이 차이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소송을 많이 걸었기 때문에 이 차이나 배싱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데믹 리더십인데, 국가 지도자라서 초기에 너무 안이하게 그이 코로나를 봤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거는 전문가나 과학자, 의료계의 그 과학자들이 말을 안 듣고, 뭐, 파우치, 하다못해 파우치, 우리 질병관리본부장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전문가하고 과학자하고도 막 충돌하고 막 그러지 않,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나 과학자의 말을 안 듣고 또 코로나 우습게 보니까 처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해갖고 방역이나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헤매고 어렵게 하고 있는데, 저이 신문에 보면 이제 파우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막 불화하는 거죠. 이렇게 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자기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을 적으로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윈스턴 처칠이 영국 국민한테 호소한 것처럼 팬데믹 초기라 같다면 요번에 대선은 확실히 대선에서 승리합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힘과 신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을 합쳐서 이 몽수, 괴물 같은 나치 제국과 우리는 싸울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얼마나
승리의 길이 험하고 멀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하고 전쟁에서 내가 미국의 주도를 해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도. 그리고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코로나하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아메리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는 피와 땀과 눈물밖에 없습니다. 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호소하고 끌어안고 모든 주지사, 민주당하고 하고 과학계 의사라고 힘을 합쳐서 국가 모든 자원을 모빌라이즈 했으면은 코로나를 지금보다 훨씬 잘 막고 트럼프 대통령은 100% 재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소외되었던 뉴 아메리칸 밸류, 뭐그 다음에 워싱턴 컨센서스, 프리 트레이드 이건 뭐 좋은 거야, 글로벌리제이션 좋은 거야, 막그 절대적인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피해본 계층이 많거든요. 여러분 쉽게 보면 뭐 아마존이 굉장히 지금 괴물처럼 비대해지고 있는데 이건 뭐 경제적인 독점 상태로 되는데 아마존이 모든 거를 그 온라인으로 하면은 미국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뭐샵 스토어들이 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 자유무역으로 이렇게 아마존, 구글 같이 크는 기업도 있지만 그냥 많은 이렇게 손해보는 계층 아메리칸에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명분하에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글로벌리제이션에 반대하면 막 이상하게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의 정치적 욕구 불만 이걸 팍 찍어갖고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계 워싱턴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아메리칸 밸류를 다시 재인식할 수 있게 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성과고요. 이제 또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거 얘기해야죠. 여러분 하인은 그 캐리크퍼나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모든 존 웨이나 서부 영화 보면 권총 빼고 싸울 때 페어플레이입니다. 절대로 그이등 뒤에서 상대방을 안 쏘고 절대로 말을 안 쏘지 않습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프리덤, 데모크라시에 못지않게 페어 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역도 프리 트레이드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게 우선 페어 트레이드입니다. 공정한 무역. 그다음에 중국이 이렇게 막이 무역 전쟁을 일으킬 때 미국이 가장 그 중국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는 unfair trade practice.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한다. 뭐 국가가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든지 이런 식의 fair라는 게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대선에서는 fair play를 해왔어요. 1단계로서 막그뭐 fair하게 선거전에 좀 싸우고 상대방 험담하더라도 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든지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소송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판결이 나면은 오케이 패배를 인정했는데 여기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한쪽의 컨세션 스피치 패배를 인정하는 스피치 대부분은 끝난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대선 전부터 그뭐 대법원까지 가겠다. 뭐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뭐 역사적인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뭐이 진짜 크게 소송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반발적인 행위를 할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보시면 그 2000년대에 그 W 부시하고 알고하고 W 부시가 공화당이고 알고가 민주당끼리 이렇게 하다가 그 민주당에서 플로리다가 좀 이상하다 부정선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박빙으로 졌거든요, 민주당이. 한500몇표 차이로 졌으니까 좀 억울하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재검표를 해보니까 300몇 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연방 대법원에다가, 이게 손으로 개표하러, 손으로 한번 개표하고, 이제 하나로 다시.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뭐라 하냐면, 야,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수개표를 인정해 줄수 없다고 딱 판결을 내려니까, 알고 민주당 대통령 봐. 됐어, 오케이. 받아들였다고. 받아들이겠다고 컨세션 스피치를 딱 해버리고 손 딱딱 들고 미국 대통령이 WBC가 됐거든요. 이게 아메리칸 스타일 페어 플레이입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페어 플레이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만 대박 나는 겁니다. 변호사들만 대박 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잘한 점세 가지, 잘못한 점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업적이 있습니다. 시대적 사명은 다한 대통령입니다. W. 부시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테러리스트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이 중동에서 전쟁
했고요. 미국을 파견해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지금 중국이 거세게 미국에 도전하니까 중국과의 패권 전쟁인데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경각심을 키워줬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사명은 다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마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힘든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우리 동양의 그 명언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한 사람이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다. 그런 그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